여러분, 안녕. 자, 오늘도 슈퍼카 세 대를 땡땡마트에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자, 최근에 세번 언박싱을 해드렸는데, 일본에서는 토미카 숍에 가면 여러 가지 차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수량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찾다가 마지막 집에 없는 모두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슈퍼카 마지막 세대를 오늘 구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세대 39번, 57번, 118번 요 세대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아우디 R8. 서스펜션 되어 있고요. 자, 앞모습. 자, 옆에 모습입니다. 네, 도장은 빨간색으로 아우디 R8. 자, 다음은 자, 57번 맥라렌 720S. 자, 스케일은 62분의 1이고 마찬가지로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꼬이. 앞에 모습이고요. 차량 색상이 오렌지 빛을 내면서 아주 멋이 있네요. 역시 맥라렌입니다. 자, 다음은 람보르기니 베네노. 자, 스케일은 67분의 1. 예, 서스펜션 탑재. 자, 외계인이 만든 차라고 할 정도로 아주 슈퍼카를 보는 운전자들의 로망이죠. 람보르기니. 자, 은색입니다. 자, 옆모습 보시고. 마치 제비처럼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로백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람보르기니 베네노. 자, 이렇게 맥라렌, 아우디, 람보르기니. 자, 잠시 요 세대 영상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대 언박싱을 했습니다.
자, 57번, 39번, 118번. 예. 맥라렌, 아우디, 알레잇, 람보르기니, 베네노. 총 3대 은박싱을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안녕.